안녕하세요. JS 리코딩의 JS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 젠코브 대성당과 28인 공원이 같이 붙어 있는 공원의 근처고요. 오늘은 이 공원과 그 다음 센트럴 파크, 그 다음 줄리안의 바자르, 그 다음 아르바트 거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MRT 역까지 한번 걸어볼 생각입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MRT의 풍경을 보고 싶으신 분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공원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바로 다이렉트로 대성당까지 가는 길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곳에 공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다가 성당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지금 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도 입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린데, 사실은 어제 촬영했던 날에도 비 오는 날이었고 오늘도 오후부터 비가 오기로 얀덱스 같은 데서 어제 검색을 했는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군데군데 출구가 보입니다. 이 안에는 마차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 몇 번을 왔는데 여기에 마차는 무조건 봤습니다.
고글지대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공원 안의 형태가 약간 나무가지 같이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어가지고 길이 그래서 루트를 잡기는 아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공원이 아니라서 천천히 거느리다 보면 시간은 생각보다 안 걸릴 텐데. 그래도 오늘의 목표는 맛배기로 살짝 둘러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목표니까 천천히 걸어서 목표치보다는 조금 많이 걷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대성당이 보입니다. 자, 이제 뒤로 돌겠습니다. 여기가 젠코브 대성당입니다. 제가 방금 찍었던 그 자리가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아마 여기 오시면은 바로 여기가 딱 스팟이다 그걸 느끼실 겁니다. 꽃이 이쁘게 심어져 있고 지금 작업자분들이 꽃을 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으로 약간 돌아 나와서 다른 쪽 측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월요일 안 낮은데도 가족들이 식구들도 많이 보이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해가 떠서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엄청 서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들도 많이 보이고 마차도 보이고 여기는 비둘기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득이 모이를 주는 사람도 많고. 저번에 저기 간이 상점 같은 데서 모이를 팔더라고요. 저는 지금 비둘기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진입했던 방향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젠코브 성당, 그 다음에 28인 공원에 순서대로 갈 수 있는데, 정면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마티는 일단은 대형마트 이외에 길거리에 보이는 모든 화장실은 돈을 내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평균 가격이 50 텐게입니다. 150원 약간 안 하는데. 관광지로 갈수록 100 텐게로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스타를 보면 군대가 생각날 겁니다. 보통 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붙여져 있습니다. 글이 무슨 문구가 같은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아마 카자흐스탄일 거고, 지금 보여드린 게 러시아일 겁니다. 여기 꽃다발이 두 개가 있네요. 소련 관련됐던 국가나 도시들의 꺼지지 않는 불, 이 형태로 보통 있는 걸 저도 다큐 같은 데서 많이 봤는데, 일단 이 공원에 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아직도 막 싸지 제가 이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죄송하기도 한데 저는 이 도시를 둘러보는 게 저의 목적이므로 카자흐스탄에는 이런 곳이 있구나 알마티에는 이런 곳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길이 아까 제가 계속 걸어왔던 길인데요. 일단 저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을 나서서 그 다음 갈 곳은 센트럴 파크일 겁니다. 제가 가려는 곳이 생각보다 따닥따닥 붙어 있고 인터넷에서 몇몇 자료도 제가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